안녕하십니까. 이번 작전 MC를 맡게 된 최기순입니다. 토론 진행에 앞서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실 1인 크리에이터 대표 꼼지TV의 권지현님과 저작권 서포터즈 대표 정송이님을 모시겠습니다. 꼼하! 안녕하세요. 1인 크리에이터 대표 꼼지TV의 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 서포터즈 대표 정송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파이어! 그러면 송이 씨부터 각자 의견 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새 저작권 너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새 유튜브상에 불법 복제물 수가 한 해 한 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정책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서포터즈 대표 정송이님은 음악에 대한 저작권 관련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시고 네. 그러면 이제 꼼지TV의 권지현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화시키는 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강화를 시키게 되면 저희 같은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방송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화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권지현님은 크리에이터들의 처지도 고려해서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직 좀 아니다 라는 의견이시고 그러면 각자 서로의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건데 모 유튜버님이 이게 거리에서 노래를 하는 컨텐츠로 유튜버를 하세요. 근데 이게 저작권료를 냈는데도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유튜버 채널이 막혔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저작권 정책이 너무 복잡하고 애매하지 않나? 복잡하고 애매한데 강화까지 시키는 건 아니고 조금 확실한 선을 만들어야 한다. 약간 이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제 노래를 불렀죠. 노래를 불렀고 다른 사람의 노래를 빌려서 불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써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막 쓰지 마시라고요. 예.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에 저 잠깐만요. 네? 저 할 말 있어요. 할 말 생각났어요. 해도 돼요? 일단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는 가게나 카페 이런 상점에서 나오는 음악 정책은 조금 낮춰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음악 때문에 카페나 화장품 가게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많고 헬스장에서 음악 틀어주니까 더 운동 열심히 하고 음악 듣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딱 정책을 또 강화시키면은 음악을 부담스러워서 못 틀겠죠? 그러면 헬스장도 안 가겠죠? 카페도 안 가겠죠?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분들 저와 같은 그런 분들은 방송하다 보면 길거리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음악이 들어가 버리면 저작권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책을 좀 낮춰준다면 우리나 많은 시민분들 다 좀 편하게 음악을 듣고 살지 않을까 음악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메타리스트는 음악 저작권료를 이제 걷기로 하고 스타벅스에서 낸 입장이 자신들은 저작권료를 내더라도 음악을 계속 틀겠다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음악 때문에 상점에서 이제 수익 창출, 이윤 창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료를 꼭 지불해야 하고 솔직히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비싸요. 그것도 못 내요. 그 비싼 건 절대 치고 그러면
저희 같은 이렇게 크리에이터분들은 무슨 음악을 틀고 이렇게 방송하고 유튜버 영상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공, 유, 마, 당. 유마당에서는 이제 저작권제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서 공연하고 주세요. 제가 원하는 음악이나 뭐 그런 게 있나 이 말이죠. 공연하고 주세요. 아니 뭐 다 무료잖아. 공연하다니면 다 됩니다. 음악이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입니다. 잠깐만 그 다음. 잠시만요. 여기서 오늘의 토너를 맞. 여기 파트너 뭐? 여기서 토너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작권 음악 저작권 관련해서 공연하고 된다고요. 토너를 진행했고. 내가